근데 너무 예뻐서 나가기가 싫어. 집이 계속 보고 싶어. 집이 너무 아늑하다. 와, 여기 앉아서 뷰가 위에 일단 이렇게 다 보이는 뷰. 이것도 너무 사랑스럽고. 계단이 높긴 하지만 한번 그치. 올라오면 거실 거기, 있고 어, 부엌도 그치. 있고 세탁실 있고 안방이 여기 있고 그러니까 그냥 요 동선 안에서 모든 게다 되니까 걱정이 없어요. 세탁실이 다른 데 위나 아래 있으면 그것도 너무 불편해요. 그럼. 근데 이게 다 여기서 내가 한 층에서 모든 게 되니까 나한텐 렌트하우스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리고 뭐 위에 자식 딸이든 아들이 있으면 위에 하나 쓰라 그러고 두개 있으니까 손님 오면 게스트 룸으로 써도 되고, 그리고 밑에는 거라지가 있어요. 너무 좋은데, 그죠? 집도 이쁘고, 사이즈가 딱이에요, 살기에. 그리고 이분이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인테리어 해놓은 게 너무 예쁘다. 보는 감각이 되게 디자이너가 한것 같죠? 일부러. 모델하우스 약간 같아. 여기 이쪽 모델하우스 아니야. 근데 모델하우스 같아. 그런 느낌이죠. 그치, 모델하우스 느낌. 진짜 공간 활용을 너무 잘했다. 집이 밝은 것 같아. 엄청 밝은 거지. 지금 우리 비 오는데, 이렇게 들어오는데, 요런 책장이나, 그리고 드문드문 창고 같은 것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금 불을 켜긴 했는데, 비가 지금 밖에 오고는 굉장히 어두운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집이 밝은 편이에요. 그리고 불을 다 신세대들이 좋아하게 LED 등으로 된 거기 때문에 되게 밝아. 보통 미국 집들 불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어두운데 이거는 굉장히 이게 밝아요. 제가 집 고칠 때 보니까 그거 하나하나가 밝고 하니까 이게 돈이 많이 하나에 들더라고요. 150불. 네. 그리고 창문이 되게 커요. 창문이 커서 집이 답답하지가 않고 천장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여기가 거실 붙어 있는 부엌. 부엌도 사이즈 너무 좋아요. 일하기에 딱 좋은 구조. 이렇게 다른 집들도 살짝 보이고 또 길가 보여서 트여 있어서 답답하지 않은 것 같아. 베란다도 좋네. 뭐다새 거라서 뭐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6개월 된 최신 집입니다. 깨끗하네요. 아, 또 이런 거 보면 이런 데 와서 편하게 살고 싶어, 마음이. 시골 전원주택을 좋아하면서. 근데 이런 거 보면, 이게 어쨌든 들어와서 거실도 있고 부엌도 있으니까 그죠. 약간 렌치 기분이에요. 안방 한번 가볼게요. 부엌 옆에 안방이 있습니다. 가볼게요. 여기 파우더룸이 이렇게 있고요. 자, 파우더룸 옆에 안방. 안방 사이즈도 딱 좋아요. 사진보다 훨씬 이쁘네, 집이. 그쵸?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옷장. 옷방도 워킹 크라젯 작지가 않아요. 이분이 지금 옷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작지가 않아요. 제가 들어와서도 이렇게 신발장 있고, 충분히 큰 사이즈예요. 그리고 침대 놓고, 이렇게. 여기서 바깥 뷰도 되게 고급스럽다. 가격이 아마 빨리 팔아야 돼서 싸게 내놓은 것 같은데 오늘 첫 손님이에요, 우리가. 첫 쇼잉. 그래서 많이 몰리긴 할것 같아요. 여기 욕조 대신에 샤워 부스. 여기는 뭐야? 공간을, 계단 공간을 이용해서 너무 이쁘다. 아니, 화장실이. 여기 문을 닫고 한번 볼게요. 여기 또 이렇게 작은 공간이 있어요. 여기, 여기는 이렇게. 진짜 그대로 놓고 와서 살면 좋을 것 같아. 처음에 들어올 때 계단이 힘들긴 한데 한번 들어오면 어쨌든 안방이 1층에 있으니까 렌치 기분에 렌치처럼 안방이 있으니까 불편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층은 거라지, 2층에 안방,
그리고 부엌, 화장실 하나, 파우더룸 있고요. 거실 있고, 그 다음에 위층에, 2층에 방 두 개와 로프트가 있습니다. 여기 내려가면 현관, 내려가면 현관, 여기가 2층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자, 봅시다. 여기가 2층 올라와서 로프트가 이렇게 있어요. 요 지붕도 그치 너무 이뻐. 네. 그리고 이게 딱 직사 직 뭐라 해야 되냐 직각이 아니고 그러니까 밝고 밑에 답답하지 않고 더 넓어 보이는 거예요. 엄청 넓어 보여 지붕 때문에 지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로프트에서 1층을 볼 수도 있고 자 방이 두 개 있어요. 여기가 첫 번째 방. 강아지가 주인공이네 이 집은. 여기. 근데 밑에 막 타일이랑 바닥도. 바닥도 너무 좋지. 어, 너무 이뻐요. 네, 색깔이. 바닥하고 문하고 네. 인테리어가 아주 좋아. 이런 손잡이 같은 것도. 네. 안에도 공간 넓죠. 손잡이 같은 것도 되게 고급스럽고. 이렇게 허투루 쓴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 2층의 두 번째 방은 방도 이렇게 여기도 침대 놓고 책상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짐을 다 싸놓긴 했는데 요 공간도 활용하기에 따라서 좋을 것 같아요. 트랜스 맞죠? 옆에 방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같이 공용으로 쓰는 화장실 화장실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지금 새로 이 동네 짓는 거 다 60만 불 넘거든요. 이 집은 6개월밖에 안 된 집이고 따님이 직장과 결혼 때문에 이사를 가는데 훨씬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어. 새 집보다 훨씬 좋은 컨디션 같아요. 워낙 예쁘게 잘 해놔가지고 인테리어도 그대로 하고 살면 다 두고 가라고 하면 두고 가라고 팔고 가라 그러면 너무 좋겠어. 너무 예뻐요. 이 공간 너무 사랑스럽다. 색깔도 예쁘고 올라가는 카펫도 다리에 무리가 안 가고 이 탁자도 너무 예쁘죠.